장수군에는 한누리 전당이라는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며 실내체육관 건립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체육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51억 원을 들여 건립한 한누리전당. 이곳엔 공연장, 수영장, 극장 외에도 800석을 갖춘 실내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장수군의 체육 동호인들이 실내 스포츠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대관이 어렵거나 혹시 그러진 않고요, 주민들 이용하기. 네, 그러진 않아요. 동호인분들이 저녁에 가끔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가끔 이용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누리전당 바로 옆에 있는 돔 형식의 체육시설에선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190억 원을 들여 또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전당 체육시설의 연간 가동일은 100일 정도. 여기에 실내 체육관을 또 짓게 되면 가동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연간 7억 원에 가까운 시설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북 도민차전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장수군의 설명입니다. 도민체전 이렇게 좀 규모 있는 대회 같은 걸 저희가 유치한 적이 하나도 없어서 규모 있게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한누리전당을 지을 때왜 시설 규모를 더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는지, 열악한 살림살이에 한누리전당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